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4.15 후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공공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대회가 주최 측 추산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회는 문화공연과 함께 각 지부 연대선언, 비정규직 철폐 공동선언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실 우리한테 얘기했던 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만들겠다고 비정규직 철폐를 갖다 한다는 말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보고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전국 단위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